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하나 솔루션입니다. 코드 번호가 00983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오후 1시 1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 솔루션은요,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하나 솔루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하나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 솔루션, 과연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그 뭡니까? 신에너지 정책. 아, 신재생에너지. 죄송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모멘텀도 살아있고, 재료가 굉장히 좋다. 우선은 이 회사 자체가 일단은 이 하나 케미칼과 그 다음에 이 하나 큐셀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기업이다. 여기다가 이 첨단 소재가 작년 3분기 흑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소식과 그 다음에 이 수소 부지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 크레졸 사업에다가 1,300억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기다가 이 유증을 통해서 이 수소와 풍력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포부를 지금 밝혔습니다. 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PVC라고 해서 뭐 하느냐, 화학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하나큐셀은 바로 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 회사다. 그리고 이 첨단 소재는 이 작년 3분기 흑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소부지 쪽은 강원도 쪽에 강원도 평창인가요? 강원도 쪽에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크레졸은 1,300억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이 수소차 사업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미국의 이 수소 탱크 기업 인수를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죠. 자,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자고 하는 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지금 태양광 1순위가 비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태양광, 자, 두 번째로는 이 수소,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풍력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자,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 회사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투자한 만큼 이상의 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 걸 감안했을 때이 하나 솔루션, 작년보다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주가 자체도 굉장히 강하다. 지금 당장은 이 유상증자 1조 2천억 원, 1조 2천억 원내 지금 유상증자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이 유상증자 물량이 나온다면 주가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락에 대해서 염두를 하셔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솔루션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 비중 축소 또는 이 전량 매도 후 뭡니까? 재매수 관점. 이렇게 전략을 짜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하시면은 차라리 제가 봤을 때 유상증자 구주주한테도 준다라고 하니까 차라리 유상증자를 받아버리자.
받아버리자. 왜냐하면은 이거 평균 단가가 38,200원이에요. 자, 38,200원이기 때문에 바겐세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에 바겐세일로 담을 수가 있다. 담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이 유상증자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증권사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이 모든 증권사가 이 하나솔루션의 유상증자를 실행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공지사항이 있다. 공지사항 보시면 이 유상증자 결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되어 있죠. 당당할 금융투자업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KB증권, 대신증권 이 다섯 가지의 증권사에서 유상증자 물량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받는지 절차는 증권사에다가 문의를 해 보셔라 라는 의견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작일이 2월 24일부터 종료일 2월 24일 하루 만에 되는 것 같네요. 청약 예정일 시작일이 2월 24일. 여기 보시면은 종료일 2월 25일. 자, 납입일은 3월 5일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확정일이 2월 19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이 1월 19일이라고 또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 이거 곧 다음 달에 아마 상장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게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평균 단가가 38,200원입니다. 자, 38,200원이면 이 자리가 되겠죠. 여기보다 훨씬 더 낫네. 이 자리가 되겠죠. 자, 여기서 샀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팔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돈이 되는데. 이거는 안 파는 사람이 바보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빨리 팔지 않겠냐.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다. 하방에 대해서 항상 열어두셔야 된다. 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유상증자 물량만 잘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하나솔루션의 주가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주가가 뛸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과연 실적이 얼마만큼 증가가 보였지 기대가 된다. 작년 실적도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는 작년의 실적을 어쩌면 넘어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이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드리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가운데 역시 색깔이 다르게 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날짜를 가장 최신의 날짜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시기 전에 앞서가지고 여기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여기를 꼭 읽어보시고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먼저 나오고 있고요. 다우 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 보시면은 여기 9시가 되면은요. 이렇게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고 있다.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 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은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상황,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